혼인 신청 안 했으면 진짜 연습생 될 뻔. 혜연 씨는요? 저는 아나운서를 하고 있었어요. 아나운서. 저 어렸을 때 꿈이 아나운서였거든요. 아. 그래서 굳이 가수로서 카메라 앞에 안 서도 어떻게 해서든 방송국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일을 좀 하고 있어요. 뉴스 한번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네. 9시 뉴스 김태현이었습니다. 잘하신다. KBS 뉴스 김태현이었습니다. 좋죠. 왜냐면 아나운서는 또 앉아서 진행하는 거니까. 네. 뭐 키라든지 뭐 이런 뭐야. 잘하시는데 가수 되기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노래는 다행. 윤아 씨는요? 저는 글쎄요. 전 근데 관심이 있어 하는 게 굉장히 지금도 요리 학원을 되게 다녀보고 싶어요. 웃어요. 뭘 한다고 웃어요? 아, 드셔보셨어요? 드시? 아니요. 먹어지도 못해놓고. 그래서 요리에 되게 관심을 가지면서 요리 학원을 다녔을 않을. 관심만 가졌으면 아니면 아, 요리 학원 다니는 아니면 무용 같은 거. 어울린다. 예전에 잠깐 배워본 적 있거든요, 발레. 아, 그래요? 네? 아, 오시겠어요? 아, 자꾸 웃으시네. 서현 씨는요? 고구마 너무 잘하시네. 저는, 아, 뭐예요? 아니요. 저는요? 네. 고구마 홍보대사. 아니에요. 지금쯤만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서현이가 또 만약에 얘기하세요. 아니요. 아니. 소녀시대는 안 했다면은 예고에 진학을 했었을 거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현이의 피아노 실력이 좀 아쉬워요. 너무 잘하는데. 그렇죠. 네. 예술이죠. 예술이죠. 네. 성우. 성우. 정말 성대모사가 성대모사를 정말 잘해요. 승현 씨가요? 근데 자꾸 자기는 부족하다고 완벽해지면 나가서 하겠다고. 제가 듣기로는 크리스티나 미스와의 크리스티나 씨를 잘하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한번 들려주세요. 네. 네. 아, 웃으시면 안 돼요? 예, 예. 정색할게요. 웃지 마세요. 아무도 웃지 마세요. 네. 우리 남편이 소녀시대 좋아해요.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화성인 바이러스.
소녀시대의 화성인 바이러스였습니다. 근데 우리 감세진 씨께서 네. 아무리 유나가 좋아도 카메라 너무 유나만 좋아하는데. 진아, 그렇게 진해야 안 되잖아. 우리 엄마 지금 보고 있는데. 엄마 콩 깔고 보고 있는데. 우리 바탕화면에 콩 있는데. 자, 이번에 우리 소녀시대가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죠? 네, 맞습니다. 자, 품격 있는 노래 위에 솔직한 토크를 담았습니다. 뮤직 토크! 이 노래! 아,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흐르는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네. 대화를 나눌 건데요. 뭐, 아는 노래가 나오면 뭐, 편하게 따라 불러주셔도 괜찮고요. 대답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주시죠. 사랑이라는 게 어쩌면 어떤 노래인가요? 네, 성시경 선배님의 네. 더 아름다워져라는 노래인데요. 더 아름다워져? 이게 사실 이게 소녀시대가 뽑는 건지 모르고 우리 매니저 오빠분께서 물어봤을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아, 세영 씨가 뽑은? 네, 본인의 제 의견이에요. 아, 예. 네. 개인적인 이게 사실 저희가 질문을 네. 소녀시대가 뽑은 최고의 오빠 가수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수영 씨가 혼자 성시경 씨랑 아니, 우리 멤버들 모두 다 정말 팬이고요. 네. 멤버들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컴백하기 전에 한참 좀 이제 무대를 안 서다 보니까 가수들 같은 경우는 좀 울적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컴백하기 전에 혼자 한강에서 자전거 타면서 들었던 노래인데 그 한강의 공기랑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때 자전거 타고 밤에 나갔을 때 그때 맞아요. 그때 맞죠. 아 그때 매니저 막 찾았을 때. 얼핏 기억이 나서. 화성인 같아. 하지 마요. 네. 그래서 그때 참 생각이 나네요. 그럼 뭐 개인적으로 또 다른 분들은 난 이 오빠 가수가 최고라고 뽑는다. 유가수 괜찮다. 네. 뭐 슈퍼주니어 빼고 또 누구? 이번에 네. 트랙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좋죠. 저는 CN블루 정유아 씨 CN블루 아 CN블루의 그 웨터리아 이 노래가 웨터리아 좋더라고요. 유현 씨 한번 가시죠. 한번 불러주세요. 와 시세 네. 웨터리아 웨터리아 이리 들어서 하도